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? 죄송하지만 그 합격하면서 눈물 흘리신 것 봤어요. 가장 아찔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출동, 지방과 대도시의 소방직 근무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?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? 어쨌든 제가 지금 막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. 제가 막내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막내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인사 뭐 꼬박꼬박 해야 되고 인사 중요하죠. 네, 뭐 그게 뭐 인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게 아니라 네. 막내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눈치 그러니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네. 사회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내로서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죠? 네, 맞습니다. 마음가짐. 그걸... 약간 긴장도 되고 사실 예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린 나이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.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고 뭐 나머지는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나이를 들면서 들어오면 네. 더 조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. 30대 때보다 40대 때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. 몸가짐이나 마음가짐. 네 맞습니다.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몇 살 때 그럼 들어오셨죠? 32살에 필기 합격, 실기 합격, 최종 합격. 실제로 발령은 33살에 맞았어요. 33살에 맞으셨구나. 네. 그러니까 소방학교를 33살에 네네. 입교를 한 거죠. 네. 15주 갔던 그 네 맞습니다. 33살에 가셨구나. 네. 죄송하지만 그 합격하면서 눈물 흘리신 거 봤어요. 그런 영상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예전에 한 2, 30년 뒤에 그 영상을 보면은 마음 좀 짱할까 하고 좀 마음가짐 새로 다시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왠지. 저도 그런 목적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. 가서. 예, 네. 제가 함께 갈 때는 유튜브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쉽겠습니다. 네,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상이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또 맞아요. 조회수도 네, 높더라고요. 맞아요. 조회수 담당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네. 소중한 영상입니다.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격했는데라고 네. 생각 들 것 같아요, 진짜. 네. 네, 소방직 근무하시면서 가장 아찔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출동이 있나요? 아직까지 저는 뭐 큰 대형 화재를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. 네네. 뭐 아찔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출동이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때 첫 네. 화재 출동을 나왔었습니다. 이제 화재 진압 대원으로서 첫 화재 진압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나갔는데 저희는 진짜 출동 벨이 울리게 되면은 네. 하던 일을 모두 스탑하고 그렇죠. 네. 출동에 임해야 됩니다. 네.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뭐 다 두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런 일은 진짜 다반사입니다. 특히 저녁에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무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출동 벨이 울리길래 뛰쳐나갔는데 저희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복을 네. 다 입고 준비를 된 상태에서 타는 게 아니라 출동 하면서 하면서 입습니다. 막 옷 차 타면서 막 입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, 뭐 헬멧도 쓰고 뭐 상하이 뭐 신발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? 뭐 다 이렇게 입고 출동을 하게 되면 또 그것마저 늦기 때문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차 안에서 그 송차 혹시 타보셨습니까? 네? 아니요 저 고급차 안 타봤는데 송차 못 타봤어요. 한번 태워주세요. 그 안에서 총 30kg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반대 옷이 와 그 옷이 막 엄청 무거워 보이던데 네 그래서 그 옷을 그 소방차 좁은 공간 안에서 네. 다 이제 입으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이렇게 앞두고 천천히 입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차 타면서 막 입으면은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저희는 이제 소방학교에서 그거를 1분 정도에 입으라고 1분요? 예, 좀 빡세긴 한데 그만큼 이제 국민에 그렇죠. 대한 신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동해야 되니까 무조건 네. 1분 안에 무조건 입어라 와 장난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저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. 출동벨이 울리고 소방차에 타자마자 빠르게 환복을 하는데 엄청 그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내가 이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해서 또 네. 미리 생각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소방관이 되고 나서 첫 화재 출동이기 때문에 네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궁이 화재 아, 네. 그래서 그 화재를 이제 화재 진압하러 출동하는데 소방차는 삐용삐용 울리고 있고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옷도 입고 있고 네. 처음이라서 내가 드디어 불을 거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 써먹는구나 네. 이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. 소방관으로서 그 첫 출동이 그 기억이기 때문에 네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자 그럴 것 같아요 첫 출동 얼마나 두근두근거렸을까요 이제 사실 배우고 뭐 갈고 닦지만은 진짜로 이제 출동하라고 했을 때 긴장 엄청 되고 아무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훈련과 실전은 또 다르기 때문에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,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혹시나 동기들이 지방에도 있을 거고 대도시에도 있을 텐데 지방과 대도시의 소방직 근무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? 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출동 빈도나 네. 화재 등 뭐 화재 규모에
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확실한 건 이제 대도시가 지방 도시보다는 더 많고 작다. 아, 줄덩이? 네. 네. 뭐 예를 들어서 공업도시 그럼 있지 않습니까? 공이나 뭐 이런 데 말씀하신 네, 맞죠. 거죠? 네. 대표적으로 금이라든지 또 저의 고향인 포항이라든지 대구, 네. 울산 대표적인 공업도시 우리나라의 공업도시, 네. 산업도시 이런 데는 출동 빈도도 많고 화재의 규모가 자체가 네.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. 그래서 같은 화재 진압 대응이지만 그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, 동기들이 네. 뭐 훨씬 더 고생하고 있고 물론 지방도 물론 뭐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. 대도시와 이제 지방을 굳이 나누자면 이제 대도시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. 뉴스나 이런 데 신문에서 보는데 네. 공업도시 그 공장의 불은 잘 꺼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. 아, 네, 맞습니다. 잘 꺼지지도 않고 그리고 대도시 같은 시장에서 불난 거 보니까 와 화재 크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불이 이제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네. 진짜 그 정도로 불이 막 오르는 거 보면서 저는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TV로만 봐도 네. 겁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그 화마라고 하죠. 화마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.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거. 아 그렇죠. 엄청 네. 크게 나는데 얼마 전에 또 대구 뭐 시장에서 또 불 엄청 큰 거 났어요. 네. 네. 엄청 고생을 또 하시더라고요. 저희 네. 동료분들이.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네. 들었습니다. 아 진짜 마음 같아서 불 좀 빨리 꺼져라라고 응원하지만 네. 아 진짜 생각보다 불이 잘 안 꺼지고 특히나 네. 산불 같은 경우는 아 산불 네. 진짜 답도 없더라고. 진짜 소방 헬기로도 한계가 있고 네. 심지어 그 소방관 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끄시는 것도 봤는데 네 맞습니다. 야 그 무거운 걸 차고 네. 그리 올라가시는 걸 보고 와,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네,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울진에서 났던 울진 산불 엄청 크게 났잖아요. 아 그게 진짜 엄청 크게 났는데 저희 소방관 분들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에서만 하기 힘드니까 뭐 1호, 2호, 3호 발령 나는 게 있더라고요. 발령 네, 나니까 막 전국에서 막 어제 소방서 차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던데. 네 맞습니다. 화재가 좀 많이 커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봉화에서 그런 큰 산불이 났다 그러면 네. 인접 도시 울진, 네. 영주, 뭐 강원 심하면은 밑에 지방 뭐 포항, 경주 이런 데서 거의 전국에서 다 이렇게. 네, 네. 와서 화재 진압을 도와주거든요. 네네.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많은 소방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정말 진압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 내에서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불이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꼭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같은 거 좀 들고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. 예? 아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2023년도부터 또 많이 바뀌고 2024년도부터는 체력 시험도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2023년도 이제 소방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재편상을 보니까 네. 경찰이랑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. 한국사하고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네.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네.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? 표에 나와 있듯이. 네. 뭐 한국사나 영어는 최저 그 기준 조건 기준 점수에 맞아요.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과목을 면제 네. 그 과목을 면제하고 나머지 과목으로 이제 필기 경쟁을 하게 네.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좋은 제도 생각해요. 네. 사실 국어 영어도 중요하지만 네.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직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소방 법규나 이런 쪽 전공 과목이라 그러죠. 네 맞습니다. 여기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가 75% 그다음 네. 뭐 체력이 15% 면접이 10%였는데 네. 이제 바뀌어서 필기가 50% 네. 필기가 많이 줄었죠. 예 네, 맞습니다.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체력이 25% 네. 면접 25% 네. 엄청 많이 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인성이나 아니면 소방관으로서의 자세 네. 그리고 체력을 보겠다 이런 네.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필기도 중요하고 뭐 체력도 중요하고 다 네.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화재 진압, 뭐 구조구급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.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체력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. 생각을 하게 되고 면접도 지금 10%에서 25%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네. 이것도 면접만으로 그 사람을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. 어쨌든 체력이나 면접의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조금 더 그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. 올라갔다는 네. 거는 확인할 수 있죠? 네, 엄청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원래는 네.
예전에 봤던 그 체력 시험 그대로 보기 때문에 네. 소방호 오빠님이 어떻게 체력 준비를 했는지 이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바뀌기 전에는 지금 필기가 75% 네. 체력이 15% 면접이 네. 10%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 소시생분들이 이제 필기가 75%나 되다 보니까 필기에만 너무 열중을 하고 체력 그러니까 실기 시험은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근데 실질적으로 체력에서 많이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좀 엄청 많습니다. 아예 낮은 점수가 아니라 탈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네요. 네 맞습니다. 최소 기준이 이제 30점인데 30점에도 못 네. 미치고 그냥 꽈락 속된 말로 꽈락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꽈락으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필 본인도 제가 그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네. 총 한 2년 반 이제 3년 사이 공부했습니다. 이게 두 번째만에 제가 붙었는데 첫 번째는 저도 같은 케이스였습니다. 이제 필기 점수는 되는데 실기 체력 점수가 네네. 이제 꼬락이 30인데 제가 딱 30점을 받았었거든요. 그러면 통과잖아요, 그래도. 아니, 통과인데 아~ 이제 면접까지 가게 되고 이제 점수가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,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. 이게 네. 최종 지금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픈데 네. 최종 탈락을 하게 된 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겪은 거니까 이제 네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네. 학원을 제가 다니라고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네. 저는 헬스장에서 일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30점 받았어요?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? 제가 0점이 나왔습니다. 제가. 저는 택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하향 지원? 점수가 낮은 곳을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